여기에 선수의 약간의 그런 그 센스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를 붙여버려가지고 김지혁 선수는 2세트를 통해서 사기가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강민 선수는 지금 진짜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현재 분위기 3대 0마저도 김지혁 선수가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죠. 동족전입니다. 지금 매치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경기 극복을 해 나가야죠. 경기는 끝났으나 3세트 대결을 시작합니다. Welcome to GSL. 세 번째 대결 궤도 조선소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진영 김준혁 선수. SK텔레콤 기원 임팩. 2013년도부터 코드에서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으면 오늘 기회를 잡았죠. 한 경기 따내며 강민 선수 잡고 코드에서 입성하는 겁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강민수 선수. 삼성 갤럭시 솔라. 오늘 상대방의 그 카운터에 지금 당하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멘탈도 정말 흔들린 것 같습니다. 일벌레가 초반에 살짝 뭉쳐지는 실수를 해주면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걸 게임 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강민 선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네. 초반에 주도권을 잡고 지고 흔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스스로도 오늘 승리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게 강민수 선수의 현재 레더 점수도 진짜 높아요. 그래서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기고 있는 게 강민수 선수인데 여기서 상대 전적에서도 크게 이제 자신에게 뒤지고 있는 김준혁에게 2세트를 먼저 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선수들 만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누가 제일 까다로운지. 그렇죠. 그 까다로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 강민수 선수인데 오늘 자칫 잘못했다가 코드에서 못 가면 끝나게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김준혁 선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항상 강한 선수를 만나서 코드에서 탈락을 하는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그때 경기력도 사실 너무 아쉬웠거든요. 본인의 경기력이 반의 반도 안 나온 일벌레가 최적화가 안 되고 대군주가 막히는 그런 실수들만 하던 김준혁 선수가 오늘 경기는 강민수를 상대로 환짜기를 성공시키고 있고 네.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지. 2014년에 정윤종 만나서 떨어졌죠. 네. 15년에는 고병재랑 이영호 만나서 떨어졌어요. 상당히 이제 저그를 상대로 강력한 선수를 이제 만나다 보니까 좀 이제 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이번 상대도 세긴 셉니다. 그렇지만 김준혁 선수 입장에선 항상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것이고 드디어 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볼 수 있겠죠. 네. 맹독충 둥지가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도 확실히 김준혁 선수가 좋습니다. 빌드 자체가 강민 선수는 13, 12못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거에 대한 카운터 빌드를 준비했거든요. 17가스 16못을 준비했는데 김준혁 선수는 이번에는 빠르게 부하장을 가져갔고 또 입구 쪽 입구 아래 언덕 아래로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됐을 땐 점막이 이어지는 거나 상대방의 대군주가 본진까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 있습니다. 이거 승부수를 꺼내들 수 있겠는데요? 한번 달릴 수 있습니다. 저거는 계속 추가하죠. 달릴 준비가 완료됐죠. 맹독충들이 네. 보는데 완전 올인은 아니더라도 일단 먼저 찌르면서 주도권 갖고 일벌레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그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공격 자체가 너무 허무하게 막혀버리게 되면 바로 영역이 올 수 있거든요. 네. 에프 쪽으로 맹독충 김시혁 두 기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섯 기가 장전되고 있죠. 김시혁 가시적스 둘 지었어요. 예. 지금 이거 무조건 맞겠다는 거죠. 상대방 올인인 거 눈치채고 뒷마당 지역 쪽에 부하장 취소했거든요. 근데 강민 선수 올인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찌르기가 좀 이제 성공했다 볼 수 있겠죠. 강민 선수는 상대가 약간 위축되도록만 만들어야지 정도의 그런 그 찌르기였는데 상대가 이제 좀 약간 과민 반응을 해서 여기서 좀 포인트를 많이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민수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뮤탈리스크를 안 쓰는 게 트리플 베이스를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트리플이 아닌 투베이스 상태에서 바퀴 땅골망을 못 맞거든요. 무적 판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뮤탈리스크를 안 쓰는데 이번에 강민수는 갈 수 있죠. 트리플 부하장을 취소시킨 걸 확인하고 있고 저글링이 들어가서 가스 채취가 늦는다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네. 본진을 보고 빠졌다는 게 큰 것 같아요. 번식지가 확실히 늦게 준비되고 있는 것들은 태클 싸움에서 우위에 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리플 부하장이 아니면 또 땅골이 아니더라도 포획적 수치 있고 일벌레 다 잔뜩 붙인 다음에 늦은 뮤탈을 해도 무섭고 이상을 해도 무섭고 이건 일부러 자폭을 해서 두기 대 두기가 잡히면 저글링 싸움은 내가 이기니까 네. 일부러 자폭을 해줬더니 강민 선수가 한 기는 살았어요. 이건 컨트롤의 미스가 살짝 있었던 거죠. 네. 동시탑 올라가죠.
지금 분위기는 강민 선수가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확실히 좋은 건 이 저글링이 트리플 부하장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확인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큽니다. 그렇죠. 공격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가행 대응을 불러일으켰고 분위기를 만들면서 경기 이어나가는 강민수 선수예요. 게다가 같은 궁지탑이면 이건 가스 싸움이거든요. 근데 딱 봐도 가스 200은 더 먹고 있습니다. 강민수. 네. 저도권을 잡고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강민수 선수죠. 이렇게 되면 강민수 선수가 확실히 이제 유리하죠. 그렇죠. 뮤탈리스크를 서로 간에 선택을 했을 때 누가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비적인 입장에서는 포자 특수를 지어주고 멀티를 가져가는데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공격적인 뮤탈리스크를 할 때는 정말 여유롭게 추가 멀티 가져가고 상대방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일벌레를 찍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뮤탈리스크인 걸 서로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뮤탈 대 뮤탈만 신경 쓸 수 있는 거죠. 지상 지르기에 대한 대비할 필요 없고, 이제 뮤탈리스크도 상대 지상을 예상하면 공업을 먼저 해주겠지만 지금은 거의 웬만하면 방업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를 먼저 생산하는 쪽은 강민수 선수죠. 저글링이 여기까지 살짝 올라와 준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김준혁 선수에게 저글링을 맹독충으로 변태시키라는 거죠. 뮤탈리스크 숫자가 하나라도 더 많아지기 위한 압박이었어요. 네, 추가로 7개. 김준혁 선수도 둥지탑이 완성이 됐고 제공권 싸움을 준비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또 서로가 버티게 되겠죠. 그리고 김지혁 선수는 확실히 가스가 모자란 티를 내주고 있습니다. 방업을 못 찍었어요. 네. 뮤탈 대 뮤탈인 뭐 스타 원도 그렇고 스타트도 그렇고 방업이 엄청 좋죠. 그렇죠. 스플래시 데미지가 없어지게 되는 수준까지 가니까. 여기서 이제 또 서로 간에 잘한 점을 칭찬하고 싶은 건 뮤탈리스크인 걸 서로 알았잖아요. 그때 전진 배치되어 있던 대군주를 빼줘야만 인구수가 안 막히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완벽한 판단을 해줬습니다. 네, 공격 업그레이드 준비하고 있는 김준혁 선수고요. 김준혁 선수는 그래서 뮤탈 대 뮤탈 순수 힘싸움에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한 것 같죠. 감염 고덩이를 훨씬 더 빨리 올려주면서 감염 충혹을 살모사, 그러니까 뮤탈 대 뮤탈 싸움의 이제 조합으로 좀 맞서서 싸우겠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포획적수를 좀 미리 짓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벌레도 중간중간에 조금 더 충원해주면서 좀 잉여 광물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충을 갈 때는, 아 이건 살모사네요. 살모사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모사를 가려면 액션이 가장 중요해요. 뮤탈리스크 숫자가 밀리고 포자촉수도 안 짓고 있을 때는 보다 공격적인 모습을 썼을 때 강민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짜내나 보다 판단을 하게 되고 공격적인 판단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 액션이 나와줘야 됩니다. 굴락에 일벌레 생산 들어가고 있고 포자 촉수로 수비까지 신경 쓰는 김준혁 선수. 근데 이게 강민수 선수가 스코어만 아니면 계속 이제 맵을 장악하고 팔가스를 먼저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스코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강민수 선수가 상당히 위축됐어요. 괜히 중간에 잘못 싸우다가 질까봐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맴도는지, 분명 방어의 업그레이드가 먼저 되는 타이밍에도 뮤탈리스크가 본진이 있었습니다. 방업 되자마자 싸움이 유리했거든요. 네. 인구수에서도 앞서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찍어봤겠죠. 저글링이 맞는 그 순간에 방해업이 완료가 됐고, 잠시 후 김준혁 선수 공업이 완료. 뭔가 이상한 걸 느낄 거예요. 뮤탈리스크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좀 적어 보였고, 업도 나보다 훨씬 늦고, 무슨 생각이지 싶을 건데요. 그렇죠. 지금 뭘 하는지. 이제 시간은 김준혁 선수의 편이 됐습니다. 이거 강민수 씨가 너무 많이 주는데요. 이렇게 넘기나요? 위기 없이? 강민수 선수가 네. 뮤탈리스크를 하면서 체제 변환을 깨거나 또는 추가 멀티를 가져가야 체제 변환이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뮤탈리스크의 생산을 집중하고 있고, 이거는 뮤탈 대 뮤탈 딱 한타 싸움을 그래서 이거 이긴 사람이 이긴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김준혁 선수가 길게 봤어요. 네. 아니면 저 3시 쪽에 있는 대군주나 감시군주를 바꿔서 정찰을 해버리던지 해서 뭐 확인을 하던가, 아니면 감시운전이네요 또. 예, 가보면 되고, 아니면 저글링이 들어가면서 뮤탈리스크에 잡혔을 때 순간을 보면 뮤탈리스크가 누가 봐도 적어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날개짓 뭉쳐놔도 적은 거 티 확 나거든요. 뒤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진규는 보고 반응해서 피하기라도 하지만 살모사의 기생폭탄은 이거 클릭을 잘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걸려요. 이렇게 뭉치면 뭉칠수록 살모사 입장에서 땡큐입니다. 네. 살모사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거 깼기 때문에 강민 선수는 아 이거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이 들어가서 안 돼요. 이건 막 앞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빨리 패스 선수도 뮤탈리스크 뭐야?
어, 근데 지금 약간 김태호 선수가 물량이 답이네요. 이게 예, 물량이 장사 없네요. 아직 싸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뮤탈리스크가 살모사의 기생폭탄을 써주고 살짝 빼준 다음에 체력을 깎은 상태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싸우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살모사의 기생폭탄이 네. 제대로 효과적이지가 못했던 그리고 거죠. 그리고 이게 연달아서 3방 4방에 한 번에 빡빡빡 걸렸어야 했는데 하나 걸고 늦게 있다가 또 하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뺄 시간이 너무 여유가 있었죠. 진짜 이건 농사 실패예요. 농사 실패. 아 이거 세팅을 잘했거든요. 어 이거 마지막 그 마무리만 딱 잘해줬으면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정말 설계는 잘했습니다. 잡아먹기 위한 준비 시설은 갖추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들어오는 손님이 많았어요. 강민수 선수 움찔했을 겁니다. 뮤탈리스크가 보이자마자 이 싸움은 내가 이기지 하고 싸울 건데 뒤에 살모사가 있다 보니까 네. 순간 움찔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승리를 가져갔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이것보다 여유로운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기생폭탄 한 5인분 준비했는데 21명이 네. 그러니까 이게 났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조급해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늦게 이제 그 공격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상대에게 들키고 대비를 해버리겠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겠죠. 그렇지만